해야지. 3번이요. 3번 간다. 네. 3번 네가 아까 해석 빼먹은 게 요거. 요거 해석 불러봐. 얻는 것에, 그러니까 네가 없는 것을 얻는 것에 요거 다시 해볼게, 그럼. Because all of your energy has to be focused. 너의 모든 에너지는 집중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On getting. 얻는 것에. 그치, 그렇게 되는데 아까 그렇게 안 됐어서. 네. 넘어갈게. 다음. 그다음 68번이요. 아, 7번이요, 7번. 7번 갈게. 아까는 otherwise를 빼먹었는데, 네. 어쨌든 여기 뒤에 가보자. That we might not otherwise experience. 잠깐만. 이런 거 해석할 때 내가 네. 하나씩 푼 다음에 나중에 조립하라고 했잖아, 그지? That 빼고, otherwise 뺄게. 빼고 해석해봐. 그냥 we might not experience. 우리는 우리는, 경험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근데 otherwise도 뺄게. 네. 그 that만 넣어서 해석할게, 그럼. That we might not experience. 우리가 경험하지 안을. 않을.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관계 대명사인 거알수 있지? 네. 어떻게 알아? 뒤에가 완전 불안정 구조예요. 불안정 구조니까 뭐가 빠져 있어? 목적어요. 뭐의 목적어? Other 아니 experiences. 그렇지. 경험하되 목적어 빠져 있지. 그래서 목적격이야. 네. 이거 otherwise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지 않을 상황, 장소, 시간들인데 otherwise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는다면 그렇지. 그렇지 않는다면이 무슨 얘기야? 뭐 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뭘 하지 않으면? 7번 문장 전체에서. 그러니까 뭐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건데, 네, 뭐 하지 않으면? 읽는 그래, 독서하지 않으면. 네. 됐지? 이제. 아, 갑자기 정품인지 이게 또 하고, 이게 보이네. 아, 나 이게. 자, 그 다음에 8번 이건 아주 중요한 거야. 내신용으로도 무조건 나오고. 네. 이거 왜 아, 아가 이즈로 왜 바뀌면 안 된다고? 얼 뒷절부터가 주어니까. 그래. 그 your word, smile, and grateful heart. 이게 주어잖아. 그 그러니까 복수지. 네. 복수기 때문에 그래서 아야. 앞에 among the things는 전혀 관계없어. 왜? things는 주어랑 전혀 관계없어. 이유는? 그냥 장소나 전명구니까. 전명구니까. 네. 전명구 역할 두 가지 뭐야? 수식인가요? 명사 수식. 그러니까 무슨 역할? 수식하는 거니까? 명사 수식하니까 당연히 형사요? 형용사 또는 부사. 부사죠. 네. 그렇지. 두 가지 역할이기 때문에 주어랑 단수 복수랑 전혀 관계없어. 네. 그러니까 R가 is로 못 되면 바뀌면 안 된다? 얘가 주어니까. 네. 알겠지? 자, 그럼 장소 부사어구 도치되는 공식 불러. 일단 장소 부사어구가 첫 번째 오고, 그다음 뭐가 온다? 난 명사. 주어 동사가 오는 건데 아, 네. 순서가 바뀌지. 어떻게? 동사랑 주어랑 자리가 바뀌어요. 순서가 바뀌는 거지. 네. 그러니까 주어가 대명사냐 명사에 따라서 다른 거 알지? 네. 그걸 해석 공식 참고해서 보면 된다. 또 있었나? 여기까지였어요. 여기까지 했냐? 네. 네, 고생했다.